너는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멀리 날아가리라. 깊이 헤엄치리라. 높이 뻗어나리라. 힘차게 구르리라. 항상 곁에 있었고 기쁘게 두 번째로 살아왔다. 기억하려 하고 동시에 보내려 한다. 지금 감정은 답답함, 불안함도 잠시, 그리움이 크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탐욕이든 숭배든 어떤 이유든 문화화되고 시각정보화된 자연의 모습을 꺼내어 살피고 손끝에 담아보려 한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 열정의 가장 큰 불씨이리라. 사람과 이상을 그리고 만들고 다듬어서 그 불씨가 타오르는 힘찬 불길이 되기보다는 온기를 뿜는 따뜻함이 되었으면 한다. 주체가 아닌 보조체로 존재하는 것. 인간에게 동식물이 그러했고 남자에게 여자가 그러했고 세상에게 내가 그러했다.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 무언가를 떠받치기 위한 스탠드. 무언가를 감싸기 위한 천. 무언가를 꾸미기 위한 프레임. 무언가를 담기 위한 유리관. 그 장식의 기능을 빼고 나면 그들은 무엇인가? 무언가의 틀이나 관이 아닌 그 자체의 생김새, 그림자, 반사, 성질에 집중해 본 적이 있던가. 무언가를 감싸는 천이 어떤 짜임새로 엮어진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던가. 종이로 장식 오브제들을 뜨며 그 생김새를 손으로 훑었다. 천에 풀을 매기며 그 짜임새를 손으로 읽었다. 시각과 촉각으로 시간을 들이는 만큼은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리라. 항상 존재해 주었기에 나 역시 그렇게 존재하려 한다. 이곳은 외롭고 항상 그립다. 하늘, 바다, 땅, 숲, 바람, 그림자. 나를 위해 존재해 주는 모든 것들. 기억하려 하고 동시에 보내려 한다. 꽃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핀다.